안녕하세요. 훈입니다. 딴 게 아니라 오늘은 축구와 선택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축구와 선택에 대한 기준, 그걸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실제 나이키 매장에서 근무를 했을 때 가장 이제 손님들이 와서 제품을 신어보고 구입할 때 어떤 기준이나 어떤 걸 가지고 좀 판매를 하고 실제로 구입하셨는지를 좀 이야기하면서 내가 축구화를 어떤 기준에 그리고 어떤 상황에 맞게 그리고 골라야 좀 좋은 축구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때 좋은 축구화를 고를 수 있을까라고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축구화들이 시중에 나와 있죠. 그리고 브랜드별로 다양한 특색이 있고 다양한 가격대가 있고, 근데 매장에서 이제 축구화를 판매하거나 실제 구입하시는 분들의 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일단은 프로 선수를 목표로 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뭐 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대학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실제로 매장에 와서 프로 선수들도 이제 축구화를 사가요. 근데 이제 그런 선수를 빼고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아마추어죠. 저처럼 아마추어 이제 축구를 하거나 그런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축구화를 구매하러 오죠.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재밌는 게 엘리트 버전, 지금은 이제 뭐 엘리트, 프로, 아카데미, 클럽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제품을 분류하는데, 그전에도 이제 그렇게 보통 크게 말하자면 상, 중, 하 가격대로, 뭐 기능으로 보더라도 뭐 상, 중, 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왔었죠. 머큐리얼 라인에서 보자면 맨 처음 최고 제품이 베이퍼, 그 다음이 벨로체, 그리고 마지막에 빅토리, 이렇게 제품들이 나왔었죠. 또 그리고 그 와중에는 스터드의 구조에 따라서 천연잔디형 축구화, FG라고 보통 불리는 축구화, 그리고 그 가운데 HG, 하드그라운드라고 불리는 축구화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하드그라운드의 축구화의 특징이라면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게 아니라 오직 일본 별주 모델이죠. 그리고 일본에서만 발매를 요청해서 제품이 생산돼서 만들어서 나오는 제품들. 그래서 일본에서는 거의 HG라고 말을 하면 일본형 그라운드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저희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치가 일본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제품을 같이 오더를 해서 받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HG 제품들은 일본 아니면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게 돼서 보는 제품들이 말 그대로 아스트로토프화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짬뽕 그런 축구화를 많이 말씀하시죠. 이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짧은 잔디의 형태, 그 이전 동영상에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카페트의 형태나 그 카페트의 형태의 인조잔디, 그러니까 뭐 초창기 인조잔디죠. 그런 인조잔디의 형태, 그리고 거기 좀 더 발전돼서 모래가 섞여 있고 약간 더 길이가 있는 그 2세대 인조잔디의 그런 형태의 인조잔디에서 많이 쓰는 축구화이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는 그런 카페트나 이런 게 없을 당시에도 맨땅에서도 많이 터프화를 신었었죠. 물론 지금은 보다는 적지만 그 당시에는 신긴 신었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IC, 인도어 코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농구화 코트처럼 되어 있는 콘크리트 바닥에 일단 뭐 이제 특수 필름 코팅을 해서 맨들맨들한 시멘트 바닥에서 사용하시는 IC 축구화, 그런 제품들이 있죠. 그래서 크게 나누자면 축구화는 이렇게, 아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에이지 제품, 말 그대로 아티피셜 그라운드라고 해서 에이지 제품이 이제는 3세대 인조잔디가 나오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어느 요구청이든 요구에 의해서든 말 그대로 미국 시장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도 가장 먼저 나왔고 이제는 뭐 전 세계적으로 보편된 축구화로 나오는 가장 한 종류가 에이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IC, 터프, 그리고 HG, FG, AG라고 이렇게 크게 보면 다섯 개의 종류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선 많이 발매되진 않지만 그 소프트라운드라고 해서 말 그대로 SG, 여러분들이 말하는 쇠뽕, 그러니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거나 그런 뽕으로 되어 있는 이제 스크린 방식이죠. 말 그대로 뺐다가 다시 넣었다 끼웠다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의 축구화에서 다섯 가지, 총 여섯 가지 보편적으로 보이는 축구화들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축구화를 제가 가져온 거, 이게 제가 사실 축구화를 가지고 있는 종류의 전부이고요, 지금은. 그리고 소장을 하고 사용을 하면서
저한테 맞다고 생각되는 축구화들을 남겨놓은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축구화를 구입을 하러 가시게 되면 처음에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내가 어떤 그라운드에서 뛸까에 대한 그 정보가 먼저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런 인도 딱딱한 맨들맨들 인도 코트에서 뛰는데 스터트가 이렇게 긴 축구화를 신게 된다면 당연히 미끄러지고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하이힐을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 하이힐은 극단적으로 앞에가 이렇게 있고 뒤축이 긴 축으로 하나 돼 있잖아요. 근데 하이힐을 신고 운동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그 운동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IC 제품을 보게 되면 IC 제품 같은 경우는 인도어 코트라고 해서 그 부분이 농구화랑 거의 유사합니다. 발바닥이. 그 이유는 거의 농구화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 평평한 바닥에서 스텝을 움직일 때마다 지면의 평평한 부분의 접지력이라는 부분, 미끄러지지 않게 그걸 지탱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된 게 IC고요. IC 같은 경우는 거의 중창이나 이런 신발의 그런 느낌 자체는 뭐 농구화랑 많이 비슷하다고 좀 생각이 되어져요. 이유는 어느 정도 IC 제품들의 나이키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느 정도 쿠셔닝이라든지 루나 폼이라든지 충격을 완화해 주는 그런 부분들의 제품이 쓰이기 때문에 소재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잔디가 인조잔디가 좀긴 상태의 인조잔디가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그때 IC 말 그대로 맨들맨들한 그런 콘크리트 쓰는 바에 농구화를 신고 축구를 한다고 생각을 극단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공을 잘찰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기가 조금만 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한 100이면 100%면 90% 정도는 다들 미끄러서 넘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말 그대로 잔디가 길게 뻗쳐 있는데 그 잔디가 구부러지면서 만약에 신발이 평평하다면 이렇게 잔디가 구부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압력을 주면 어느 정도 쿠션이 생기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농구화가 발을 치고 나갈 때 저는 엄청 미끄러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내가 어떤 그라운드에서 축구를 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신어야 될 축구화의 종류, 즉, 축구화의 스터드의 이 부분의 선택이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축구화를 할 때, 내가 뛰는 그라운드가 맨땅일 수도 있고, 인조잔디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요새는 용산에서도 그렇고, 실내 코트라든지 IC를 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풋살 리그 같은 경우도 조금은 이제 좀 많이 널리 보급되고 퍼져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라운드의 선택이나 축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많이 게임을 하시다 보면 원정이라든지 어디로 이제 친구들 모여서 게임을 가게 되면 상대방이 그라운드 상태를 사실 모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사전에 뭐 이야기 들어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될 경우에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축구화에 필요한 용도, 뭐 축구를 자주 한다는 기준에 의해서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터프화 형태, 잠봉 형태의 터프화가 하나. 그리고 지금은 인조잔디가 매우 보편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에이지. 이런 제품들이 하나 정도는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인조잔디의 상태에서 인조잔디 잔디가 길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잠봉이 많거나 이런 상태의 좀 짧은 상태의 인조잔디 스터드보다는 천연잔디 정도의 스터드거나 아니면 이렇게 H 정도의 모델 정도의 스터드가 같이 구비를 하셔서 하나 정도는 있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선택을 하셔야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렐리아 네오 제품도 아주 훌륭한 제품이지만 H 제품을 좀더 추천해 주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맨땅이라든지 그리고 천연잔디 물론 인조잔디가 사용되기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틸리티 뭐 사용성 유용성이 훨씬 높은 신발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라운드가 어떤 상황이냐,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내가 골라야 할 축구화의 스터드, 그리고 이런 방식들의
선택에 대해서 기준을 말씀드렸고요. 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축구화에서 이런 환경인데 그 다음으로 사이즈, 실제 신었을 때가 어떤 사이즈 기준을 가지고 신발을 신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